업스테이지 이 창업과 동시에 첫 투자 300억 316억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3년 전쯤에 이미 BEP를 넘어왔었거든요. 근데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CTO를 맡고 계신데 좋은 개발 조직이랑 뭐라고 생각하고 어떤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뭐 만들어야 될 기술 모듈들이 100개가 있다면은 사실 상당수는 클라우드를 사용하게 되면 이미 좋은 품질로 제공이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은 없던 데인데 한탄 같은 게 종종 올라와요. AWS 요금 많이 나왔다 이런. 그래서 옛날에는 대표님이 아무 말 안 하셨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신경이 쓰인다. 캐주얼하게 자기소개부터 시작을 하시죠. 안녕하세요. 신생기요? 네, 업스테이지에서 CTO를 맡고 있는 이활석이라고 합니다. 창업한 지 1년 반쯤 됐고요. 저희가 AI 팩이라고 부르고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있어요. 고객이 이제 고객의 데이터로 스스로 AI를 만들 때 도움이 되는 일종의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창업과 동시에 첫 투자 300억. 316억. 네. 출시는 지금 9월 목표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 팩은 한참 지금 개발 중에 있어요. 저는 버즈비라는 회사에서 공동 창업자이자 CTO로 일하고 있는 사주은이라고 합니다. 버즈빌은 이제 AI 기반의 광고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그 이동통신 3사나 아니면 뭐 L포인트나 CJ1 같은 이제 포인트를 제공하는 서비스, 금융사들과 협업을 해가지고 광고를 보고 유저들이 그 리워드를 받아갈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는 그런 모듈을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인터넷 사용하면서 앱 관련된 리워드 광고가 보이면 그 중에 네. 많은 포션을 우리가 차지하고 있다. 그렇죠. 못 보셨겠지만 다들 한번 버즈빌의 그 플랫폼을 다 써봤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좀 삶을 살다가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스타트업에서 이제 CTO를 하고 계신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박사 받고 한 8년 정도까지 계속 그 AI 관련 이제 실무를 계속 해왔고 창업하면서 첫 CTO 직함을 달았지 않았나. 오히려 저는 이제 CAIO에 좀 더 이제 가까운 일을 이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CTO지만 뭐 CAIO 저는 이제 좀 처음 들어보는 얘기인 것 같아요. CTO는 어쨌든 기술 전체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다루는 기술 스택이 좀 다르거든요. AI 자체랑 뭐 또 소프트웨어. 저는 이제 석사까지 했는데요. 석사 때는 이제 하드웨어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졸업하고 신도리쿠라는 회사에서 이제 프린터 만드는 일을 했어요. 프린터 만드는 게 재밌어요. 기계가 이제 막 돌아가고 막 레이저 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프린터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열심히 만들고 있었는데 친구가 자기가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같이 해볼래? 라고 해서 친구 따라 강남간다고. 쉬운 사람이네요. 네. 그냥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창업을 같이 좀 하게 됐고요. 이게 CTO가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고민이 됐었어요. 경험이 있는 다른 분이 와서 해야 되진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회사 내에서도 계속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CTO 자리를 좀 공석으로 둔 채로 오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제가 성장을 잘 해가지고 CTO를 역할을 이렇게 맡게 됐고요. 다른 직군들은 그냥 하는 사람 없으면 내가 일단 C레벨 할래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CTO 공석인 스타트업이 엄청 되게 많고 재미난 문화인 것 같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책임 회피에 대한 그런 부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나 안 해봤고 어떻게 보면 또 겸손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저 정도 하려면 더 커야 돼. 근데 어쨌든 회사가 돌아가려면 공석이라고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역할을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내가 CTO도 아니든 그걸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AI 스타트업은 그냥 밖에서 보면은 바이오 회사 같은 거. 세상에 뭐가 나올 때까지 좀 오래 걸리고 온갖 똑똑한 사람들이 다 거기 가 있는데 뭘 하는지 모르겠고 와 투자 많이 많았어. 그렇죠. 네. 압박감 같은 것도 좀 있을 것 같고 뭔가 빅샷을 날려야 되는데 좀 특유의 어떤 정서? 그런 게 AI로 어떤 비즈니스 성과 내기 전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안 와닿았던 게 매출 하는 게 물론 그러니까 회사의 지표로서는 중요한데 어떤 기술에 대한 이게 지표가 될 수 있을까는 늘 물음표였거든요. 근데 이게 매출을 한번 일으키는 과정을 겪다 보니까 많이 공감이 됐어요. 매출만한 단일 정량 지표는 없겠다. 뭔가 숫자 하나로 이 기술을 잘 표현해보라 하면은 너네께 너무 잘 만들어서 내가 돈을 내고도 사고 싶어. 저희가 궁극적으로 딜리버리 하고 싶은 건 진짜 밸류잖아요. 정말 고객한테 진짜 밸류를 줄 수 있다면 당연히 매출은 따라올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감이 있습니다. 버즈빌 요새 좀 어떻게 성장하고 계세요? 3프로TV 나오신 거 보니까 3프로TV 나오신 스타트업 대표님들은
이제 상장 생각이 있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3년 전쯤에 사실 그때 이미 BEP를 넘었었거든요. 근데 넘자마자 구글의 정책적인 변경으로 인해서 저희 서비스에 큰 타격을 받는 어떤 그게 있었고, 그 상황을 이제 극복하느라 엄청 많은 노력을 했고, 이제 작년에 다시 이제 BEP를 다시 넘었어요. 좀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 다른 많은 회사들이 의도된 적자다, 계획된 적자다 라고 하고 그게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돈을 벌고 있다는 것 자체는 좋은 거니까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계속해서 변화를 시도를 해왔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B2B 회사가 아니었고 저희만의 애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였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의 정책 변화가 사실 이 잠금화면 사업에 좀 지장을 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뭐 난리가 나서 다 새로운 앱을 만들어서 갈아태웠어요. 이것만 하다가는 안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가 앞으로 이제 더 성장을 하려면 B2B로 확장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걸 기능으로 만들고 이제 다른 회사에 이제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요. 지금은 그 잠금화면 매출보다 거기서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버즈비는 약간 네. 좀 역경을 좀 겪은 회사라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네. 뭐 정책 바뀌었고 네. 뭐 거기서 막 비관적인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어떤 조직의 진가는 좀 그런 거 한 번씩 얻어맞았을 때 나오는 거 네. 같거든요. 이번에 이제 AWS 서밋에 두 분 다 이제 연사로 참여를 하시잖아요.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고민은 성장하면서 어느 시점부터 되게 많이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처음부터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떤 서비스에 AI를 놓고 싶다라고 했을 때 수많은 작업들이 있잖아요. 근데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거기에 필요한 여러 서포팅과 서비스들과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만들어야 될 기술 모듈들이 뭐 100개가 있다면은 90개 이상이 만약에 클라우드에서 제공된다면 그걸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인력이나 비용 이런 거 생각을 해본다면, 아 이거는 가져다 쓰고 아 이거는 우리가 집중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플래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처음부터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시작할 때부터 AWS를 사용을 했고요. 근데 10년 정도 전이었으니까 클라우드가 그렇게 알려지지 않았을 때고 선택을 해야 됐었어요. IDC로 갈 거냐 아니면 뭐 AWS를 쓸 거냐. 앞으로의 이제 트렌드를 봤을 때 클라우드가 대세가 될 거다라는 걸 그때부터 이제 좀 직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서울에 리전도 없었고 다 도쿄에 리전이 있어서 오히려 레이턴시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걱정도 있었지만 일단 도입을 했었고요. 지금까지 뭐 계속해서 선택이 일단 맞았다라는 거가 뭐 증명이 돼 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아마 클라우드를 안 쓰는 분이 거의 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른 측면에서 고민해야 될 거는 뭐냐면 개발자에 대한 인력도 그 소유에 따라서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를 안 쓰고 그냥 IDC에서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하고 싶어하는 뛰어난 개발자들은 없어요 이제. 네. 다들 이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하고 클라우드를 할 줄 아는 이제 개발자가 되고 싶어 하고요. 이게 질문이 없던 내용인데, 제가 막 창업가들 모여있는 카톡방 같은 거 운영을 하는데 AWS 요금 많이 나왔다 이런 한탄 같은 게 종종 올라와요. 네. 비용 저렴하게 최적화해서 쓰는 법 같은 게 있나요? 있죠. 네. 아마 자연스러운 수순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는 게 도움이 될까를 엄청 고민을 하실 거고, 아 이제 좀 돌아가네 보면 비용이 올라가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니까. 클라우드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리소스를 다 공유를 해가지고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전통적인 이제 IDC라고 하면 서버 딱 구매하고 이건 너네가 써 이렇게 다 정해져 있어요. 누가 얼마 쓰고 있는지는 그냥 딱 나와 있어요. 근데 클라우드는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이제 인스턴스 중에 내가 뭐 하나 더 띄운다고 뭐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뚫려 있어요. 그래서 막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일단은 돈을 쓰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AI를 하다 보니까 저희 서비스 안에 GPU를 사용하는 게 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GPU 사용량이 엄청나요. 그러면 그거를 클라우드에서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GPU는 당연히 저희가 온프레로 저희만의 그 IDC에서 GPU 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있고, AI 모델 학습이나 이런 것들은 여기서 이루어지고, 이제 서비스는 AWS에서 돌다 보니까 약간 하이브리드 인프라를 저희가 다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회사가 지금 AWS에 돈을 좀 많이 쓰고 있긴 하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대표님이 아무 말 안 하셨는데 요즘에는 좀 이제 신경이 쓰인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팀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 뭐 돈이 뭐 2억 넘게 나왔어요 만약에 한 달에. 근데 이 2억 중에 어떤 이제 비중이 어떤 팀에서 쓰고 있는지 이 가시성 확보가 잘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태그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이 인스턴스는 뭐 어떤 팀에서 만들었고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잘 붙여놓는 거죠.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작업은 측정인 것 같아요. 비용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CTO를 맡고 계신데 좋은 개발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우선 첫 번째 노력하고 있는 게 당연히 이제 좋은 분들 많이 모시는 건데 어떻게 하면 좋은 분들이 오실까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주니어 개발자분들은 보통 저희가 이제 꼬시기 위해서 만나보면 개발자로서 성장할 수 있느냐를 많이 따지시는 것 같아요. 근데 따질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좋은 시니어 개발자가 있는지를 따지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좋은 시니어 개발자 있으면 보고 많이 배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초반에 좋은 시니어 개발자를 많이 모셔놔야 주니어도 좀 뽑기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었고 그러면 시니어 개발자들은 어떻게 하면 조인하냐 라고 봤을 때는 이분들은 도전적인 제품을 만들 수 있느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든지 뭐 충분히 기술적으로 챌린징 한다든지 이제 모든 개발자들 입장에서 이게 매력적인 그런 제품이 될 수 있을까 밸런스 있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자율이 가장 그 중에서도 손꼽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내가 자율성을 가지고 일하는 거와 아닌 거는 엄청난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를 계속해서 우리는 이런 회사야 라고 하고 계속 이제 알려드리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게 있어 회사에. 그러면 그거를 말해도 된다가 아니고 그걸 이제 말해야 되는 게 너의 책임이다. 그 정도까지 하고 싶은 말 내가 자유롭게 하고 내가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게 계속 장려를 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만의 어떤 뭐 기업 문화? 개발 문화 같은 게 좀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저희 원격 근무 세팅을 하다 보니까 모 개발자는 하와이 가야겠다 해서 지금 코로나 풀렸을 때 3개월 끊어서 지금 가 계시거든요. 어차피 원격으로 일할 수 있으니까 여러 해외 인력들 모을 수 있는 좀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버즈빌 같은 경우에도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팀들이 최대한 다른 곳에 종속성 없이 스스로 이제 팀에서 필요한 일들을 자기들이 이제 창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팀에서 내가 서버 개발자야. 근데 데이터 엔지니어링이라든지 AWS 인프라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DevOps적인 역량들이 필요한데요. 이런 것들을 직접 하려면 학습할 기회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관심 있는 주제들로 또 모여있을 수 있는 그룹들이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 DevOps 이런 그룹 안에서 거기에 이제 원래 포지션에 계신 분들이 와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고 그걸 이제 팀에 가져가서 활용을 해보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제 팀이 어떤 작은 이제 스타트업처럼 그 팀 하나가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게 최대한 이제 자율성 확보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문화들도 갖추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두 회사의 CTO님들 이제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5월 10일, 11일 이제 이틀 동안 AWS 서밋 연사로도 서신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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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WS 서밋에서 봐요.